一瞓醒，发现我爹哋妈咪执紧行李，准备走佬。一问先知道，原来佢哋要出差2个月。老豆叫我呢段时间将屋企多余嘅房租出去俾人，顺便赚下外快。仲连街招都帮我准备好埋。我黐完街招就出发去见工，咁啱截到一部的士，点知有个女人尖队抢咗我部的士，我即刻同佢理论。 뭐예요? 지금 뭐 하세요? 아니 이거 제가 잡은 거잖아요. 뭐래? 빨리 문 안 닫아요? 제가 잡았다니까요. 기사님, 저 보고 오시. 단 강도리 해 모용, 그래서 我 한手 쫓住 그 여인 라이판 그 落車. 뭐예요? 죄송합니다. 네? 야!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미안해요. 可能佢觉得我呢下好有型，所以送咗只鞋俾我。但我完全唔骚佢，因为男人以事业为重，冇人可以阻我见工。去到见工嗰度，发现啱啱抢的士嘅女人，原来都系其中一个面试官。我即刻波耶波罗咪时光倒流，翻返去啱啱，好礼貌咁让部的士俾佢。 안 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사님 출발해 주세요. 늦으면 안 되는데. 아, 택시는 또 언제 잡냐. 아. 저기요. 但个女人突然落返车，同我讲大家顺路可以车埋我。果然好心有好报，喺车度听到佢同妈咪倾电话，内容大约系佢唔想为老豆嘅生意而俾人逼婚，于是离家出走，依家就揾紧屋。 突然间司机香港脚发作，争啲出事，我即刻好 gentleman 咁帮佢揽翻个安全带，希望为我一阵间嘅面试加翻啲分。 그거 뭐죠? 아, 죄송해요. 순간 웃겨가지고. 뭐라고요? 아이, 그러니까 그 안전벨트를 하셨어야죠. 자, 이게 그 안전벨트라는 거거든요. 여기다 꽂으면 아까 저처럼 살아남을 수 있죠. 장수하세요, 그럼. 去到公司开始面试。 面试过程十分顺利，但我都未开心完，个女人突然开始批评我嘅水平唔得。 엉망이네. 네? 이딴 스펙으로 잘도 들어올 생각을 했네요. 면접자 제대로 안. 当我以为今次出事啦，但个女人又忽然间话请我喎。 그냥 이 사람으로 뽑고 자리 마련해 주세요. 와, 정말 估佢唔到啊。 저 된 건가요? 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到咗第二日，今日系我第一日翻工。翻工前收到部长信息，叫我买啲嘢饮。我因为买嘢饮而迟到，但我都醒目。翻到公司见到琴日面试嘅女人跌咗支笔，我即刻献殷勤帮佢执翻。 저 오늘부터 출근하는 우유만입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 몇 시에 출근했죠? 저 9시 조금 넘어선 것 같습니다. 갔습니다. 본인이 회사에 몇 시 오는지도 모르는 직장인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 음료수 심부름을 하느라 시간 준수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 택시를 뺏어 타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세요. 虽然啱啱俾科长闹完我买嘢咁迟到，但绝对冇影响佢饮我啲嘢。 과장님 여기요. 우유만 씨가 알아서 사온 거예요? 네. 어떻게 입에 좀 맞으시나요? 맛있는데? 그 영수증 맞죠? 내가 청구할게요. 科长果然系科长，公私分明，掂啊！然后我发现科长嘅私物烂咗，我即刻通知佢。 저 과장님 왜요? 과장님 스타킹 올라갔는데요. 아 뭐야? 아씨 이따 발표 있는데. 우유만 씨 가서 스타킹 좀 사와요. 네? 이따 미팅 때라도 갈아 신게 스타킹 좀 사오라고요. 아 네. 由于我第一次帮人买丝袜，所以唔知买啲乜嘢款好，我就一次过买晒佢，然后就逐款俾阿科长试一试啦。首先登场系肉色嘅丝袜，啱 발표 자리인데 너무 가벼워 보이잖아. 但佢唔啱，跟住啡色嘅都系唔啱，唔紧要，试埋渔网啊。 우유만 씨, 취향은 알겠는데 공과 사는 구분하지? 그냥 검정 스타킹 내놔. 搞完一轮，同科长都系拣翻黑色丝袜，但系我估唔到嘅系佢当众喺办公室嗰度换丝袜，完全当咗呢度系佢屋企咁样。之后佢仲同我讲：，앞으로는 스타킹 사오라고 하면 이거 사와.
아닌 경우엔 내가 따로 말해줄 테니까. 咩话? 이后仲要 帮你 买 丝袜? 正 喎, 换咗对丝袜之后同科长就可以放心去开会啦。你睇呢个同事几专心，梗系啦，佢知道镜头影紧噶嘛。如果我哋前面拣唔同佢讲丝袜烂咗嘅话咧，咁一阵间同科长就会着住对烂嘅丝袜嚟开会啦。而佢放工嘅时候会终于发现自己嘅丝袜系烂咗嘅。哦，뭐야？우리언제나갔지？아씨，呢段唔知做咩，不过谂你哋中意睇，我就 keep 喺度。放工翻屋企嘅路上，俾我发现到同科长，我哋可以拣同佢一齐行。咁行咗两步咧，同科长就会发现咗我，然后佢会怀疑我跟踪佢，甚至内心可能以为我变态佬。咁同佢解释翻啦，我都系行呢条路嘅，但佢就唔系好信，就叫我自己行先。그걸나보고믿으라고？그럼내앞으로가。翻到屋企，发现阿敏敏同埋同科长都喺度。原来佢哋都因为某啲原因而无家可归，要租屋住。Oh my god， 正啊！入到屋企，同科长话有啲肚饿，想食嘢，整咗 pizza 俾佢之后咧，我哋就倾下闲偈。이상형은어떻게되세요？이상형？유만씨지금나랑소개팅해？제가한번맞춰볼까요？외모엄청보실것같은데。근데또내가그렇게얼빠는아니거든？그럼10억자산가우유만대물푼꽃미남꽃미남100억자산가우유만대빚1억꽃미남꽃미남1조자산가우유만대빚1조꽃미남꽃미남5조자산가우유만꽃미남그러면꽃미남알겠으니까꽃미남经过了解，发现童科长系非常之中意靓仔嘅，咁呢次我一定有机会噶啦。到咗第二日，因为童科长漏咗只 USB 喺公司，所以叫我陪佢翻去揾。翻到公司停车场，突然间撞到佢前男友，佢前男友对童科长死缠烂打。呢、这个时候睇过偶像剧嘅我就知道，一定系要扮佢男朋友。그거놓고말하시죠뭐야남친은아닌것같고얘는내우리애기한테손대지말라고애기그래간혈퍼서난함부로손도못대는사람인데너가뭔데아프게해어뭐야존나오글거려우리애기는너생각할겨를이없어나랑연애하느라바쁘거든알아야동근아이런애나만나고많이촌스러워졌다아닌데너가촌스러운건데그라니는얘가이럴때마다정말똑당해오빠애기는오빠밖에없는데이상한아저씨가나타나서너무싫어요흥흥에이씨왜그래진짜우리애기가싫었구나아저씨빨리가요호이호이아애기야오빠아파요애기빨리이게왜이래진짜짜증나씨넌주차나고와응애기야주차빨리하고올라갈게요上到公司就开始找 USB， 基本上只 USB 只要你不是盲的就可以找到，完全不明白为什么要两个人回来找。这个时候突然间保安出现，而童科长非常害怕，即刻躲在了台底。我心想一个保安有什么好怕啊？你说万宁保安就说啫，但这个保安都有少少八卦，喺度问长问短啦，咁最后咧又要攞糖啊，攞饭团啊，先可以贿赂到佢，打发佢走。经过呢段日子嘅相处，我发现童科长应该已经中意咗我，因为佢有时望我嘅眼神咧系有少少暧昧嘅。佢果然系中意靓仔嘅。唔止咁啊，仲有日我哋成班人一齐去沙滩玩，其他女仔轮流识友我。이만씨뒷자리에같이타요빨리타무릎위에라도안떤가但我完全无动于衷，坚持要坐在童科长隔篱，呢下加唔少分啊！话你听。우유만님의기기가연결되었습니다뭐야우유만너이차탔었어우유만이번에도노래좀틀어봐어오케이아
哇，咁快去到沙滩，全部人都换晒泳衣。관심없는척하다니엄청보네어떤수영복이너스타일인데竟然呢个时候叫我拣啲咁嘅嘢，虽然小朋友先做选择，但我今次系一个专一嘅人，所以我拣东圆圆。우유만씨이런스타일좋아하는구나알았어예아니취향이라기보다는뭔가신기해서신기해뭐가그렇게신기한데倾完偈之后，佢就叫我帮佢查太阳油，查完后边，查前边。但到查前边嗰度，可能套嘢唔够 budget， 所以就冇得睇嘅。之后就成班人喺沙滩度玩下波，玩到夜晚又放下烟花，然后就翻到屋企啦。玩咗成日真系有啲攰，所以我就去冲个凉先。但我冲凉嘅时候，竟然好大头虾咁，唔记得锁门啦。哦？啊！喂，发生咩事啊？喂！就系咁，我有一半非洲人血统嘅呢个秘密就扬咗啦！你睇下佢哋嘅表情几咁惊吓。但塞翁失马焉知非福，当佢哋发现我有非洲人血统之后，对我嘅态度180度转变，佢哋全部都换晒女仆衫，仲准备埋嘢食俾我添啊！这个时候希望咁多位都系停一停条片，然后留言话俾我知，如果你系我，你哋会拣边个？咁我照旧都系会拣翻同圆圆嘅，但我发现食宵夜都系一个借口嚟嘅啫。真正嘅原因系佢哋发现我有非洲人血统之后，赶住要同我表白。다먹고나랑얘기좀할래저랑도얘기해야되는데그럼먼저얘기를하셨어야죠기다리는사람생각은안해요자기멋대로이렇게채가면어떡해요그럼우유만이정해누구랑먼저이야기할지왔어기다리고있었어네하실말씀이라는게어떤거죠우유만씨알지나이성보다감정이앞서는거싫어하는거알죠유치한거싫어하고또혼자인게좋아독립이내적성이니까그것도알죠남자같은거내가이루고싶은커리어에비비지도못할만큼작은부분이었다고나한테근데우유만씨를만나고자꾸내우선순위가흔들려난차가운이성이좋은데너랑붙어있으면불처럼감정적이게돼과장님근데생각보다이런내모습이싫지않은게문제라고아저근데너무갑작스러워서시간이필요할것같아요좋아근데나참을성없으니까너무오래끌지말고네저그럼나가볼게요근데내가말한보고서는다됐어어그내일드릴게요그러던가表白完之后，同科长都唔再掩饰，完全放飞自我，不断用眼神同埋信息嚟挑逗我。好似呢度，我叫佢扣翻好粒纽，但佢竟然玩嘢，特登喺公司解开埋粒纽。早知叫佢着好啲件衫啦。喺 send 信息嘅过程，如果你拣得啱嘅话咧，佢仲会叫你去资料室度揾佢添。저어쩐일로그게궁금했으면진작말을하지나시간낭비하는거싫어하는거알면서네经过呢次之后，我都决定要同阿童科长表白。我翻到公司嘅时候，呢、这个保安突然间十分热情，系咁同我倾偈，一时又问我童科长平时饮开啲咩，然后仲问我系咪中意童科长添。但我都老实话俾佢听，冇错，我的确系中意童科长。之后就收到消息话董事长要见我啦。안녕하세요회장님저
우유만 사원입니다. 저를 찾으셨다고. 경비 아저씨, 거기 봐 앉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늙은이 취미였네. 이해해주게. 그게 무슨... 회장님? 자, 들어오라고 하게. 이거 놓으라고! 내가 알아서 간다고! 과장님? 우유만? 지금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우유만이 왜 여기 있어? 아니, 이딴 놈이나 만나려고 애비 얼굴에 먹칠까지 해가며 정략 결혼을 파투네? 아빠! 아빠? 회장님 딸이 동과장님? 이놈, 그간 지켜봤지만 하는 짓이 형편없어. 외모도 별로고 모아둔 돈도 없고 집안도 안 좋고 학력도 안 좋고 뭐가 좋다고 이놈을 만나는 거야? 아빠! 이거 놓으라고! 자, 밖에. 이게 무슨 의미인진 자네가 더 잘 알걸세. 이건... 받으래도? 죄송하지만 저는 그 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멋도 없는 놈이 고지까지 세.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돈 못 받습니다. 내 딸과 결혼하려면 그 정도 자금은 필요할 걸세. 예? 아니, 회장님. 회장님? 아버지라 부르게. 유만아! 呢个就系其中一个 happy ending 啦。咁呢个保安呢，原来就系同科长嘅老豆，亦都系董事长啊。咁啊，解释到点解前边佢会咁惊呢个保安啦，同埋点解呢个保安可以咁八卦啦。咁啊，仲有另外一个 happy ending 嘅，呢个就再简单直接啲，踢走埋佢老豆，自己做董事长。말씀하신대로역대최고액으로공개매각진행한다고하는데요인사합시다무슨일이있어도인지해야돼요네알겠습니다벌써와있었어회장님은좀쉬라니까왔어너무일만하는거아니야문좀닫고나가줄래요자꾸나혼자집에서기다리게할거야仲有一个结局就当你见到佢老豆嘅时候，用一个轻佻嘅方法同佢打招呼，留低咗一个唔好嘅印象，而你又唔肯同佢道歉嘅话咧，就会触发到嘅 bad ending 啦。정말기회를아무리줘도멍청한건고쳐지지가않네죄송합니다죄송할필요없어오늘내로짐싸서나가세요네저한번만더기회를주세요회사에서지낸모든순간이내가준기회라는거몰랐어놓고가서기어들어올일없게다챙겨가세요就咁样东元院线我哋就搞掂啦三个 ending 都出晒嚟。咁最尾一段佢嘅访问大家有兴趣睇一睇啦係咁拜拜。你얼굴은10점만점에7점뭔가7점이제일적당한것같아서내얼굴은10점만점에7점뭔가7점이제일적당한것같아서절대10억이벌기쉬운건아니지만제얼굴로살겠습니다랜덤은뭔가무서워요랜덤무서워요몸매죠한국에서흔하지않은피지컬이라고나름자부하기때문에몸매를선택하겠습니다이상형은저는항상활동하기처음부터끝까지고지곧대로재치있는남자라고얘기를하고있어요같이있을때계속웃게되고같이보내는시간이즐거운사람이었으면좋겠어서동과장은왜굳이이하숙집을선택했을까어떻게보면동과장은이제나름대로굉장히커리어를열심히쌓고열심히최선을다해서살고있지만마음속에누구나그렇듯이외로움을품고있는캐릭터라고생각해요이게가족으로부터이제온전히자립하고싶은마음과함께더불어서딸려오는외로움을어딘가로부터충족하고싶다는생각이
결국 동과장을 은근히 이 하숙집으로 제안하는 느낌으로 데려오지 않았나 싶어서 동과장의 그런 자립하는 스토리를 함께 써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동과장이라는 캐릭터를 이 게임에서 적용시켜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동과장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물론 취향은 제각각이지만 결국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과장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활약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